안녕하세요. 말 잘하는 앵무뚱이와 착하고 얌전한 줄 알았던 앵무, 앵두의 집사입니다. 오늘도 자유롭게 이방저방 돌아다니며 잘 놀고 있는 뚱이와 앵두네요. 이렇게 풀어놓고 평소 앵두가 노는 모습을 보면 뚱이디만 따라다니며 노는 소심하고 얌전한 성격 같은데 요즘 들어 가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앵두에게 이런 모습이? 하며 놀라기도 하지만 그 모습이 제 눈엔 귀엽게만 보이더라고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두 앵이들을 거실에 풀어놓고 마음껏 놀게 하고 있던 어느 날 저녁 무렵이었어요. 형아도 거실 소파 위에 앉아 놀다가 발을 살며시 내려놨는데 갑자기 앵두가 급발진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뚱이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형아가 공격받고 있는데도 이 상황이 재미있는지 즐거워 보이는데요. 앵두야! 의지하는 뚱이가 옆에 딱 붙어 있어서 그런지 과감한 공격을 시도하는 앵두인데요. 좋은 시도였지만 역시나 하찮아서 더 귀여운 공격이네요. 이때 거실에 발을 디딘 아빠를 본 뚱이가 급발진하는데요. 오, 얘는 또 뚱이야. 뚱이는 아빠 공격, 앵두는 형아 공격. 거실에 아무도 들이지 않겠다는 두 앵기들의 강력한 무력 도발 같습니다. 얼마 전 소파에 앉아서 놀던 형아가 방심한 사이 앵두에게 새끼발가락을 한번 세게 물린 적이 있어요. 엄청 아팠던 경험에 한동안 소파에서 내려오지 못했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뚱이네 일상 재밌게 보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가려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누르고 가라고. 안녕!